프로젝트가 잘 돼서 규모가 커졌다고 위에서 진행 인원을 늘려주기로 했다. 지원군으로 선우가 합류하기로 했고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저희끼리 충분한데 왜요? 이 위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. 네? 이번에도 하루 동안 맛집 7군데 1인 1메뉴씩 다 먹을 거다. 그 많은 걸 또 다 먹으라고요?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, 그래. 내일 오전 11시에 출발할 거니까 각자 담당한 서류 준비해주고 회의 끝. 흥, 거만 떨지 말아요. 아니, 갑자기 뭐가요? 여신님이 데려가준다고 우쭐해하고 있잖아요. 그런 적 없어요. 시비 걸 거면 저리 비켜요. 오, 안 비키면 때리게요. 안 때리니까 비켜요. 차비라운 척 하긴. 저는 내일 만반의 준비를 할 겁니다. 당신한테 안 질 거예요. 일하러 가는 건데 지고 말고가 어딨어요. 그래요. 꽉 막힌 안경 보이는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요. 난 여신님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테니까. 그게 무슨... 당신을 잠시나마 라이벌로 생각한 제 자신이 우습군요. 뭐, 신경 쓰지 마세요. 아니야. 이것도 아니야. 역시 이게 좋을까? 일하러 가는 것뿐인데 너무 유난인가? 꽉 막힌 안경 보이는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요. 난 여신님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테니까. 안신성은 왜 그런 말을 해서. 아니다. 도발에 넘어간 내가 바보인 거지. 역시 편하게 입는 게. 좀 일찍 도착했군. 선우랑 버터는 아직인가? 주임님! 선우 왔냐? 먼저 와 계셨네요.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군. 웬일이냐, 맨날 후드만 입던 녀석이.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? 그게... 주주님? 응? 어때요? 주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멋 좀 부려봤는데. 옌병! 그 몰골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겠다고! 일하러 온 거 맞냐? 일하러 온 거 맞죠? 어머! 혹시 멋진 제 모습을 보니 일은 때려치우고 좋은데 놀러 가고 싶은 건가요? 널 뒷산에 묻으러 가고 싶다! 주주님의 터프한 대사는 언제 들어도 짜릿해? 이런 망할! 잡소리는 집어치워라! 이동하자! 빨리 끝내버리고 집에 가고 싶군! 짭조름하고 고소한 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맛이군! 정말 맛있네요. 그럼 여긴 이런 느낌 어떨까요? 뭐, 고린 인테리어와는 다르게 먹을만하네요. 여기는 매콤달콤하니 입맛을 돋우는 스킬이 탁월하구나! 뒷맛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네요. 서민 음식은 정말 적응 안 되네요. 잠깐 숨 좀 돌릴 겸 같이 나갈까요? 그래! 숨 좀 돌릴 겸 다음은 디저트 카페다! 여기는 우유 크림이 부드럽고 맛있네요. 맛있긴 무슨 느끼하기만 한데. 네가 더 느끼하다. 디저트 먹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? 무슨 소리야. 지금부터 시작인데 총 7곳이라고 했잖아. 4곳 남았다. 네, 전 준비됐습니다. 준비는 무슨, 아주 잘 보이려고 용을 쓰는구만. 나도 질 수 없지. 누가 이기나 해보자. 자, 다들 먹고 자료 수집하느라 수고했다. 드디어 끝났다. 기름진 거 다음엔 맵고 칼칼한 거, 그 다음엔 부드럽고 달콤한 거. 공식을 지키면서 먹으니까 확실히 수월하네요. 잘 배우고 있군. 아주 뿌듯하다. 저기 쓰러져 있는 놈 데리고 밖에 나가 있어라. 화장실 들렀다가 계산하고 나가겠다. 네, 천천히 나오세요. 솔직히 말해요. 갑자기 뭐려. 그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죠? 어디 가서 뱉고 온 거 아니에요? 무슨 소리예요. 적당히 양 조절하면서 먹었어요. 거짓말! 그건 거짓말이야! 무슨 위장이 여러 개도 아니고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. 한낱 인간 주제에 여신님의 먹성을 따라가다니 말도 안 되지. 내가 당신의 속임수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 진상을 까발려주겠어. 이 사기꾼! 아니, 이거 진짜 사기잖아! 속임수 쓴 적 없어요.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. 지금도 쉽지 않고요. 근데 이게 먹다 보면 단련돼요. 아니, 그걸 왜 단련하는 거야? 자요. 소화제 안 챙겨왔죠? 이거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. 간절히 부탁하니까 마셔주죠. 제가 언제 부탁을... 어머, 여기서 또 뵙네요. 안녕하세요. 우와, 오랜만이에요.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아니, 추주님,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존댓말을... 그러게요. 오랜만이네요. 전 잘 지냈어요. 어머, 버터새끼! 아니, 안신성 씨와는 아는 사이인가요? 채무관계예요.
예전에 안 친한 직장 동료였는데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서요. 그랬구나. 하긴 저런 잘생기고 훈나고 바른 분이 버터랑 친구일 리 없지.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? 설마 여신님은 안경보이의 안경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가? 이놈은 왜 연기를 하면서까지 정체를 숨기는 거지? 나였으면 아주 대놓고 자랑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. 아 혹시 이 녀석 나와는 다르게 인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인가? 어쨌든 안경보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저 둘이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. 이걸 놓치면 안 돼. 저 혹시 이름이 알았어요. 갚을게. 갚으면 될 거 아니야. 정말 빨리 돌아가요. 우선 여기 벗어나게 내가 맞장구 쳐줄게요. 내가 꼭 계좌로 쏴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. 그래 이번엔 꼭 갚아. 그럼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봐요. 아니 잠깐 주주님. 아, 저희 오늘 일정 끝난 거 맞죠? 맞죠. 아 진짜 좀 꺼져. 에이씨 벌써 사라졌잖아. 야 아까 그분 이름 뭐냐? 이름이 뭐였더라? 철수? 민수? 덕순이? 장난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! 주임님! 응? 넌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냐? 배가 불러서 잠깐 뛰고 왔어요. 그래? 밥 먹고 바로 뛰면 안 좋은데. 어쨌든 오늘 임무는 완료다! 퇴근이다! 어? 아까는... 뭐, 소화제 준 거 갚았을 뿐이에요. 제가 사정이 있어서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하! 날 뭘로 보고? 걱정 말아요. 난 남의 비밀로 치졸하게 구는 사람 아니니까. 빨리 집에나 가자고요. 저... 고맙습니다. 순진하긴. 드디어 가짜 사도를 물리칠 방법을 알았습니다. 아또. 집 도착 30분 전 치킨 시켜놔라. 뭐야? 오늘 출장이라 밥 먹고 온다더니. 밥 안 먹었어? 아또. 노노, 먹음. 근데 또 먹겠다고? 아, 또. 먹고 한 시간이나 지났다. 참말 말고 빨리 시켜! 호주 독뚜꺼비 같은 년.